私の何を知ってるんですか。おう、シュエ、テペミ見ちゃっこ。하나에게지려버리고잊어버리는노래실력을알게되자센터를결정한루비와멤초자소감이어떠시죠とりあえずカメラ止めろや넵카나는본인처럼분위기에약한성격은이렇게밀고가서기정사실로만들면거절못할줄알았나며화를내는데요에이아무리루비랑멤초가쓰레기도아니고그런짓을야바이빠르르야너네카나한테그러지마멤초는노래방에갔을때본인들의처참한노래실력을알게되고우연히카나의노래를들었다고하는데요카나는피망체조가뜨는바람에주변어른들에휩쓸려노래를계속도전했다가걔망해버린본인의흑역사라고말합니다루비는피망체조만봤을때음치인줄알았으나그다음노래들은훨씬발전한걸보고카나가기대에부응하기위해피나는노력을했다는걸알게되죠そんな責任感のある先輩にならピーコ町のセンターをうるさい카나는본인을바보취급하지말라며센터는절대안할거라고합니다루비는멋대로일을진행시키려한걸사과하며대신에본인들의노래를들어달라고하는데요最後に私たちの歌を聞いて A few moments later あなたのアイドル最後は B 그렇게센터를맡아연습중인카나였습니다아이돌지망생들이노래를이렇게못할줄은몰랐다며결국에카나가센터를맡게되었죠카나는말로는자기가센터를하겠다했지만속마음은정말하기싫어했습니다그러던도중미야코가도와줄사람을데려왔다하는데요카나는아쿠아인지기대를하지만그사람은삐용이었습니다그렇게삐용과함께열심히트레이닝을하는비크마치루비와멤초는신나며안무를짜는동안카나는쓸쓸한모습을보여주는데요그런카나에게아이돌이된걸후회하는삐용카나는본인이결정한일이라후회는없지만적성에도안맞고자랄자신도없다고합니다삐용은자신에게너무엄격한것같다며아리마카나는대단하다고말을하는데요私の何を知ってるんですか오쉐태피미미쳤고카나는지금까지자신에대해알지도못하는사람들이과거의모습만보고함부로이야기하는걸싫어했습니다하지만삐용은매일走り込みと発声欠かさない努力家口の悪さがコンプレックス自分が評価されるより作品全体が評価される方が嬉しい카나에대해매우자세하게알고있는찐팬이었죠자신에게도팬이있었다는사실이너무깊은카나가와이그리고삐용과평범한대화를나누면서오랜만에편하고즐거운느낌이듭니다뭐아쿠아한테포이시대こっち好きになろっかな그래아쿠아같은개쓰레기는그냥버려아니야그래도아쿠아랑여지면카나가행복해아니야근데아쿠아너무쓰레기야하씨어쩌지그렇게카나는삐용과많이가까워졌는데요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삐용さん아니씨바너무가까운거아니야나뿔뿔어져카나는삐용과아쿠아를비교하며험담하기시작하는데요섬세하지도친절하지도않고쿨한척하지만사실그냥무뚝뚝하고연장자에대한태도가불손하다는데私も有馬ちゃんよりだいぶ年上なはずなんだけど敬語使われた記憶がない카나는귀여우니까용서어릴땐귀엽고천사같았는데지금은밉상이라며본인의추억을망치고있다고합니다어라라이거말하는게그냥사랑에빠진여기까지삐용은비쿠마치의연습을보여주며누군가와연락을하고있었습니다그사람은영상을보고피드백을해주고있었는데요알고보니그사람은진짜삐용이었습니다君が僕になりすましても誰も気づかないんだから그리고이삐용가면을쓴사람은아쿠아였죠아쿠아는카나와최근사이가좋지않은걸걱정해삐용으로변신하여도와주던것이었습니다밤이되자다음날이무대인루비는신나서잠도안오는모습인데요카나는그런루비가이해가되지않았습니다낙하산이라야유를받을지도모르고관객이없을수도있고무대가망할수도있는데긍정적인루비가신기할뿐이었죠루비는옛날에계속방안에서만지냈어야했고미래에희망은커녕아무것도존재하지않았기에이대로조용히죽어갈거라생각했지만아이돌오타쿠가된뒤로매일이즐겁고좋아하는감정으로가슴이가득차올랐다고하죠그러던도중첫사랑인사람을만나게되고그사람은자신이아이돌이되면응원해주겠다고이야기를해줍니다그때부터아이돌이되는걸꿈꿔왔다고하죠이야기를하다잠든루비를보며카나는자신에겐자신의아역시절만봤고지금의자신을봐준사람은없다며부러워합니다내가있잖아카나야그렇게잠시방을나온카나는삐용의인형탈을발견하는데요얼굴이궁금해서몰래훔쳐보는데あのマスクの下はどんな面してるのか오좀많이놀란표정인데그렇게다음날아침재팬아이돌페스티벌이찾아왔습니다루비와멤초는잠을푹잔모습이지만どうしよう結局一睡もできなかった카나는아쿠아가왜삐용인척을했는지고민하다가결국잠을설치게되었습니다대기실에서잠깐잠을자던카나에게미야코가긴장했냐고물어보는데요카나는젖병먹을때부터업계에있던자신이긴장할리가있냐며루비와멤초는자신에게맡기라고합니다카나는자신의어깨에많은사람들이달려있다며기합을넣지만안좋은기억이떠오르며네거티브해지죠과거피망체조이후노래를계속떠밀려하게됐지만결과는좋지못했고실망섞인시선들과눈에보이는실패들이카나를비참하게만들었습니다그리고자신에게더이상일은돌아오
돌아오지 않았고 어머니도 할아버지 일로 본가로 돌아가야 해서 카나는 혼자 남게 되었죠. 여러 악플을 보고 아역이 아닌 자신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자신을 자학하는 말을 스스로 하기 시작하게 되죠. 고약じゃない私に価値なんてないのよ成長しちゃった私にファンなんていないから 아니야, 카나 지켜! 카나는 이런 자신이 비쿠마치를 어떻게 이끈다는 건지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카나에게 루비가 대박이라며 찾아오는데요. 미쳐쳐 긴장してきた! 카나는 긴장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先輩だって緊張してるんでしょ? 카나의 거짓말을 바로 알아채는 루비. 大丈夫だよ! 私たちは一人じゃないんだから! だからよ! 카나는 무대에 올라가 비참한 감정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혼자서 실패하는 건 수도 없이 겪어왔다고 합니다. あんたたちにあんな思いはさせたくないのよ! 본인과 같은 기억을 겪게 해주고 싶지 않은 카나. 그런 카나에게 루비는 멋대로 책임감을 느끼지 말라고 하는데요. 私にとって先輩はただの小娘だから! どこにでもいるただの新人アイドル! 루비의 말을 들은 카나는 부담감을 덜어내며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냥 카나는 신임! 이번 화 감동 포인트는 바로 마지막 루비가 카나를 격려하는 대사인데요. 이 대사는 아이가 루비에게 해준 대사로 실패를 두려워하던 자신에게 가장 힘이 됐던 말이라 카나에게도 해준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다음 화면 최애 아이가 끝나게 되는데요. 마지막 카나의 지려버리는 무대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저를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최애 아이는 매주 목요일 오전 12시 애니플러스에서 방영하고 방영이 끝난 이후 라프텔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끝!